드디어 타레난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능수화꽃이랑 언추리꽃이랑 한참 필 때쯤 되면 타레난초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꿀벌들이 타레난초가 맛있는지 꿀벌들이 타레난초 꽃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면서 언추리꽃이 예쁘게 필 때쯤 되면 타레난초 꽃이 엄청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레난초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온갖 새들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지금 이맘때 타레난초 꽃이 피는구나 하고 기억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자전거도 보이고, 심어놓은 오이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도마도도 보이고, 우리 텃밭에, 그리고 언두막도 보이고, 요거는 창준나무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랑 능수화 꽃이랍니다. 능수화가 창준나무 옆에 있는 이 줄기가 이렇게나 굵게 능수화 줄기랍니다. 엄청도 오래된 창중나무에 여보 타레난초가 어디 있어요? 타레난초 찾으러 여기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둘레길이랍니다. 우리 집 둘레길. 햇빛이 와, 둘레길 좋죠? 여보, 영상 찍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타레난초 꽃 구경하러 오고 있습니다. 산소 있는데 얘가 타레난초가 많이 폈다고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까치들이 새력 다툼했냐고 꺽꺽꺽꺽 하고. 합창으로 노력을. 까치들도 세력 다툼합니다. 서로가 자기 영역 차지하려고 세력 다툼. 타레난초 꽃을 보러 왔는데요. 어디쯤 타레난초가 있을까요? 와. 나는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밤나무나 구경하면서 우리 집도 천정쟁이니까 좋다. 구경하면서 앞에는 천정쟁, 뒤에는 전자전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밤나무에 밤꽃이 다 지고 밤송이들이 맺혔습니다. 맺혔습니다 하면서 작품으로 해놓은 곳에 루드베키아 꽃이 요게 십자 모양이랍니다. 십자 모양으로 작품으로 해놓은 거. 루드베키아, 옛날엔 꽃잔디를 심어놨는데 꽃잔디 대신에 루드베키아가 주먹이로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집 십자가. 집 위에서 보는 우리 집도 풍경. 와, 날씨는 엄청도 좋네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타레난초 꽃이 여기저기 그냥 쑥쑥쑥쑥 피어 있습니다. 금계국꽃 속에도 타레난초가 있고, 요게 금계국 꽃이고요. 요게 타레난초 꽃이랍니다. 예쁘죠? 셀카 인증샷 타레난초 찍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엄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예쁩니다.